앉으세요. 채원이만 앉았네. 어머나.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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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르세라핌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 사크라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사크라. 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김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윤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진 씨. 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카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 은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첫 무대로 보여준 곡이 어떤 곡이었죠? 저희가 작년 10월에 네. 활동한 퍼펙트 나잇이라는 곡인데요. 네. 그때 활동할 때 오날 오밤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출연을 같이 못했어가지고 채원 씨가 못 나왔어요? 네, 처음 이렇게 완전체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그때 유랑난 할 때 한번 본 적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또 막말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저희가 조금 네. 얘기했을 때 네. 너네 진짜 멋있다 이렇게 예쁘게 오면 어떡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때도 또 그냥은 안 넘어가고 또 그때, 한마디 했군요. 네. 선배님이 네. 그때 힐 신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운동하라고 나만 힐 신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콘서트 오프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한번 보고 갈게요. 우와. 충격적인 오프닝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 마이크가 저희만 들리거든요. 네. 이게 네. 근데 전화지 내릴 때 소리가 한 명씩 떨어질 때 표정은 네. 멋있게 했지만 코어에 힘을 주고 떨어져야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근데 르세라핌 보면은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싶다, 뭔가 충격을 주고 싶다,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그 누구야? 그거 이거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와, 윤진? 네, 윤진. 너무 멋있던데. 와,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진짜, 나온다, 나온다. 너무 예뻐. 와, 저거 딱 입고 등장하는데 그냥 끝났다. 이런 느낌. 저런 의상은 누가 골라준 거예요? 사실 그 의상은 제가 패션위크를 보다가 네. 너무 시크해 보이고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컨셉도 캣워크니까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네. 저런 걸 입고 약간 쭈삣쭈삣하면 좀 그런데 이게 너무 애티튜드가 당당하니까 보는 사람도 그냥 약간 납득되는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자신감 있게 워킹했어요. 네. 앞으로도 쭉 부탁드려요. 네. 앞으로도 그리고 채원 씨 네. 저번에 같이 여기 못 온 게 아쉬워서 또 따로 노래를 맞습니다. 하나 준비했다면서요? 네.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저번에 제가 그 윤진이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자켓의 키스 미 모어를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네,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 많이, 네, 예, 많이 부르면 좋을 싶어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4개월 만에 컴백을 했어요.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은 이지라는 앨범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쉬워 보이면 잘해서 쉬워 보이는 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은데 저희의 타고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저희도 피땀 눈물이 담긴 노력이다. 노력이 만든 결과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퍼포먼스가 좀 화려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쉽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당당하고 되게 강한 모습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의심도 생겼던 것 같아서 내면에 있는 불안과 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한 앨범. 이번 앨범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센 거는 언제까지 그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외계인까지 갔거든요. 네. 이게 치리치리뱅뱅에서 저기 외계에서 온 외계인까지 갔는데 센 거는 계속 더 가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나 자신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그 노래를 할 때 좀 좀 고민이 많아 들어가면 정말 하찮은데 자신이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렇죠. 뮤직비디오 찍은 날 모여서 펑펑 오열했다고. 왜 갑자기? 그때가 처음으로 저희가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속마음을 말했던 것 같은데 퍼펙트 나잇이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뭔가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 수도 있다. 네. 뭔가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회사도 좋고 음악도 좋고 안무도 좋으니까 이게 우리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게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눠봤더니 뭔가 다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표현은 안 했지만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나는 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난 너무 쎄, 나 강해 이러지만 더 강해지면 나 사실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벌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많이 성숙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또 강한 척 하느라 우리가 또 힘들어서 사실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감정을 윤진 씨가 작년에 노래로 한번 써봤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자작곡이 아이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사람은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쵸? 뭔가 화면으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다채로운 사람이 굉장히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면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면을 가지고 뭔가 추측하고 짜짓기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외모 평가하고 분명 외모 말고도 더 가치 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화난 거 아니죠? 네. 막 올라와요? 그럼 이 감정을 이어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줘요. 네, 감정을 실어가지고 우리 윤진 씨가 어떤 생각으로 만든 노래인지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네. 우리보다 죄다이 필요 없이라면 손가락질 내가 뱉은 말도 왜 문제 보이면 말하겠네 어디서 챙겨 이미지 시작 전 애도 이미지 이 게임은 왜 이리 어려워 집잡아도 여유롭게 하고 내 멋대로 하는 말 무심한 my voice 내 목소리 volume up I don't know the need it don't wanna play with 난 이쁘니 얼굴밖에 못해 사가지 없어 보이고 싶기도 해 I'm more than just a pretty Yeah. 오, 약간 네. 센 노래네요. 네. 예, 가사만 보면 약간 힙합 같은 느낌.
가사를 조금 세게 써보긴 했는데. 근데 아이돌이면 이런 가사를 쓰기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눈치도 보이고. 저는 뭔가 오히려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푸쉬를 많이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일단 써보고. 좋다. 거기서 이제 알아서 잘라내. 적당선을. 네네네.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자기 얘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네요. 네, 맞아요. 또 저도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라서 제가 또 진짜요? 원곡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싸가지 없어 보이고 싶은. 네. 네네네.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네. 가끔 그렇게 보이고 싶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타이틀곡 이지를 한번 청해 볼 텐데 이지. 노래는 되게 느린데 춤은 왜 이렇게 저기 힘든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네. 쉬워 보이는데 절대 쉽지 않다는. 아 포인트가 그래요? 아 너무 멋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르세라핌의 이지 박수로 한번 청해 들으면서 네 다섯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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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도 길을 걸어 kiss.